우리 사회가 제가 보기에 되게 암울한 시기를 거쳐왔던 것 같거든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겪으면서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 사회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위치에서 뭔가를 했지만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과학이 그런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좀더 합리적이 된다면 이 사회가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이제 그 이후엔 열심히 책도 내고 뭐 했던 것 같아요. 져서 떨림과 울림에서 빛이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동시에 갖는 상부성에 대하여 자연의 근본 원리로서의 무지, 본질적인 무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빛은 그저 빛 자체로 하나의 성질인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어서 파동성과 입자성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고 말하는 게 아닐까요? 아니, 빛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 적용되는 성질이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상부성에서 시작한 양자역학의 설명이 최종적으로 가면은 이제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불가지론, 알수 없다. 우리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자세히 알수 없다는 것으로 귀결되는데, 그것이 우주의 본질이라는 것이 양자역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알수 없을 때 어떤 식으로 대상을 기술해야 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양자역학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들지만, 과학의 본질을 생각해 본다면, 즉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수 없을 때에도 그 대상의 완벽성을 가정해야 되느냐?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실용적 입장을 갖는다면, 그렇다면은 문제는 인간한테 있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남겨놓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런 답이 나오게 되죠. 그 질문에는 약간 오해도 약간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일단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큰 물체들이 있는, 그러니까 즉 고전역학이 기술할 수 있는 세상과 다음에 작은 물체들이 있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세상으로 나누어서 기술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이 두 개가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그건 기분이 나쁜 거라서.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암묵적으로 다 양자역학을 가지고 결국은 거시 세계, 즉 뉴턴 역학, 고전 역학이 기술하는 세계도 다 설명할 수 있다고 다 생각을 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그렇게 될수 있을 거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보이기까지도 했는데, 문제는 양자역학을 직접 고전적인 세계에 적용하는 순간 풀수 없는, 풀기에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다들 말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해서 되는 걸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좀 생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과학의 역사는 항상 새로운 이론이 나왔을 때그 이론이 그 기존의 이론하고 서로 평행하게 이렇게 존재하는 경우는 없고요. 기존 이론을 언제나 포함을 하게 되죠. 근데 포함 관계가 아주 매끄럽거나 아주 실용적으로까지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게 현재 물리학의 약간 문제이긴 하지만, 모두가 양자역학이 더 올바른 이론이라 결국 극한에서는 고전역학을 다 포함해서 잘 설명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주는 떨림과 울림이라고 했을 때 우주를 제가 정의한 것이 아니라 특성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우주를 볼수 있는 한 가지 그냥 비유적 관점을 이야기한 거예요. 많은 것들이 사실 멈춰 있지 않고 진동 상태에 있다는 걸 강조해서 쓴 말이니까, 이제 우주를 대칭이라고 할수 있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어떤 측면에서는 볼 수가 있죠. 대칭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때에는 어떤 보존 법칙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그 많은 분들이 대칭과 보존 법칙을 연결시키기는 쉽지 않을 텐데, 보존 법칙은 물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칙들인데,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질량 보존 법칙 이런 것들이요. 그것이 수학적으로는 어떤 대칭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법칙은 곧 대칭으로 환원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주가 대칭이다라고 표현을 할때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에는 그것을 기술하는 보존 법칙들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물리학자들은 우주의 법칙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표현은 정당한 표현이죠, 저희한테는. 그런 관점에서만 그렇죠. 이것도 이제 항상 그렇지만 많은 그 인간의 문장들이 맥락 속에서만 이해가 되잖아요. 이두 문장도 역시 책 속에서 그런 문장이 나오게 된 맥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가 텅 비어 있지 않다고 할 때에는 이제 장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 이 주변에는 전기장, 뭐 중력장 이런 실제 인간이 느낄 수는 없지만, 오감으로 바로 느끼기는 쉽진 않지만, 그런 것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물리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할 때는 우주는 꽉 차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보통 우리가 물질을 보면은 물질은 꽉 차 있고 그 옆에는 빈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꽉 차 있다고 느끼는 이 물질조차도 엄밀하게 그 안에서 입자가 무엇인지를 추적해 보면 사실은 입자 부분은 별로 되지 않고 대부분 빈 공간으로, 원자가 빈 공간으로 대부분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는 우주가 텅 비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저는 이론 물리학자인데요. 이론 물리학자를 많이 보셨나요? 이론 물리학자를 만나면 대부분 이제 재수가 없다고 그러죠. 왜냐면 너무 잘난 체하고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니까. 그런 이론 물리학자를 한 방에 바보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시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라는 그 질문이 물리학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무엇인지 아직 몰라요.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물리학은 시간과 공간을 바탕으로 물질의 이론을 구축하는 학문인데, 시간과 공간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시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없겠냐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 제가 덥석 하겠다고 한 이유도,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다뤄보고 싶은 주제인데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에 대해서 물리학자들이 알아냈다고 믿는 것들을 모두 모아서 보여드리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물리학만 이야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고, 아직 물리학도 시간을 완전히 알지 못하니까 종교, 예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 이야기에 맞던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덧붙여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연대기라고 할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어떤 물리적 법칙이나 이론을 소개하기보다는 인간이 시간을 봐온 어떤 총체적인 어떤 모습을 정리해보는 그런 재밌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를 하는데, 아직 전혀 아이디어 없고요. 아직 아무 계획도 없고요. 시간이 해결해주겠죠? 많이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